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거기 그렇게 웃고 있으면은. 네. 렌징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중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안 올라갔는데 저번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PC까지 설치한 이후에 온 적이 있는데 웨이크온랜 원래 셋업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PC가 몇 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PC를 켜주고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었어가지고 제가 온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장착된 10기가 램카드들이 이제 웨이크온랜을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원격으로 PC를 켜는 셋업을 할 수가 없지는 않죠. 왜냐면 내장 램카드에 막 연결해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오늘 설치할 솔루션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웨이크온랜을 그때 설정을 안 하고 갔었습니다. 웨이크온랜 같은 경우는 PC 램카드로 이제 매직 패킷을 보내가지고 그거 매직 패킷이 들어오면 컴퓨터를 켜야겠구나 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켜는, 그러니까 메인보드 내에서 지원하는 기능이고, 그거 말고 오늘 설치할 거는 요거! 이제 요 기판을 보면 커스텀 기판입니다. 램 포트가 무려 8개나 있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처리를 할 수 있는 칩이 이렇게 개별로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커스텀 기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뭐냐, 웨이크온랜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봐야죠. 많이 다른 방식이죠. 왜냐면 랜 케이블로 이제 신호를, 랜 케이블이 몇 가닥이야? 8가닥이죠 총? 8가닥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PC 오른쪽 아래 항상 PC 조립할 때 헷갈리는 부분, 이제 전원 버튼 같은 거 장착하면 그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데, 거기에 전원 버튼 2개, 그리고 리셋 버튼, 그리고 파워, 하드 이렇게 해서 총 다 장착을 하면 몇 개예요? 핀이 총 8개입니다. 근데 램포트 핀이 8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램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신호를 받는 거죠. 파워 LED 신호도 받고, 하드 LED 신호도 받고, 그리고 파워에 전원 버튼도 넣을 수 있고, 리셋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판인 겁니다. 요 친구만 있으면 근데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왜? PC랑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 친구의 라즈베리파이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친구가 신호를 라즈베리파이로 입력을 시켜주고 나가는 것도 되겠죠? 근데 실제로 PC랑도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를 껐다 켜려면. 왜냐면 랜을 이용해서 직접 랜 카드에 입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오른쪽 아래 프론트 IO 패널이라고 해야겠죠? 거기랑 직접적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거기랑 연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PC 익스프레스 슬롯에 들어가는 거예요. 랜 포트가 달려있고요. 그 랜 포트를 이렇게 나머지 프론트 IO 패널에 연결할 포트로 변환을 해주는 또 그거라고 봐야죠. 이게 지금은 장착이 PC 익스프레스 장착하는 건데 브라켓이 없는 거고 이제 얘를 쓸 겁니다. 원래는 랜 카드인데 랜 카드는 안 쓸 거예요. 요걸 기반으로 이제 여기 브라켓을 쓸 수 있게 보완해서 이제 제작을 기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브라켓만 빼가지고 쓰면 된다. 그럼 PC 익스프레스 남는 슬롯에 얘를 장착을 하는 거고, PC 익스프레스 자체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 슬롯을 쳐서 고정을 그냥 시키는 용도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요 프론트 패널 여기서 케이블 해가지고 실제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면은 뭐예요? 그러면 거기서 프론트 패널 연결되고 여기로 실적적으로 신호가 8개가 나온 다음에 그게 랜 케이블 통해가지고 여기로 한 개씩 입력이 되고 각 PC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을 켜고 끄고 리셋하고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저장 장치가 작동을 하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치할 솔루션 하고 가는 걸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사왔습니다. 정말 비싸더라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이건 왜 갖고 오라 하신 거예요? 라즈베리 파이 네, 화면을 봐야 돼서. 네. 그렇다고 하네요. 설치를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브라켓을 싹 다 이제 맞춰 끼운 다음에 PC 하나씩 장착을 하고 이거를 여기 있는 핀 배열대로 다 꼬이면 되겠죠. 메인보드랑 각자 노가다네요 이제. 오, 쉣. 이렇게 개비에요. 업데이트 조져야 되나요? 이게 예전에 했던 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노가다 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6대 다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잘 찍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처음이라서 열심히 해야죠. 또 아니지. 강제 징용 당했는데. 징용이라뇨. 징용이죠. 밥도 안 주고. 나도 안 막는다는 거. 총 6개. 이제 이 친구를 PC에 박아가지고
PCI 익스프레스 슬롯을 받고 이걸 내서 프론트 IO 패널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먼저 해보죠. 이 친구 자체는 지금 전면 IO 패널이 맛이 간 상태거든요. 거기 연결하면 PC가 계속 껐다 켰다 되는 지금 증상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그냥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프론트 IO 패널이죠. 좋네요. 이것도 약간 LED 그거 마냥 이제 표기가 되네요. 연결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정상 작동되는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형태다. 랜케이블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게 이제 어디 장착이 돼야 된다? 이 친구랑 장착이 돼야 된다. 일단 테스트로 하나만 일단 먼저 꼽아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 제작 끝난 겁니다. 제가 아까 1번 포트에 지금 연결해 놨죠. 여기 보면은 지금 하드 아 이거 얼마나 붙여서 하드 깜빡이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이거? 그럼 지금 랜더컴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이 컴 아무도 안 쓰니까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친구죠? 리셋 버튼 바로 1번 포트 리셋 버튼 누를까요? 실행! 오! 우와 반응 속도 우마이하게 빠르네요. 아! 이 컴퓨터지? 아 깜빡하고 있었네요. 지금 원격 접속한 컴퓨터였어요. 네. 네, 굉장히 잘 돼버리네요.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뭐 해야 된다? 노가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전부 컴퓨터들을 하나씩 꺼내서 전부 다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PC 혹시나 하다가 멈춰버리면 이제 조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파스에 접속돼 있는 사람을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원격으로 보면 이게 좋다. 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이제 파이 KVM 달면은 뭐 아이디렉처럼 화면도 볼 수 있는걸요? 한 분 작업하고 계시네요. PC1 저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일단 작업을 해도 된다. 편집자가 6명이야? 3분 렌더링 및 관리 PC 저기가 이제 원래 렌더링 컴이었는데 이제 오른팔 PC 편집자 3분 PC랑 하나 예비 편집자 컴퓨터가 하나가 터지면은 그대로 옮겨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효율성 추구 일회랑 속박 그렇죠. 아 그 PC 하나 터졌다고요? 아 그 옆에 컴 접속해서 그대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무섭다. 자유가 없어. 자유가 자유가 없다니요. 출근을 안 하고 재택인 것만 해도 자유 아님? 자유가 없네. 자유가 없어. 그게 싫으면 이제 나오면 돼. 맞는 말이긴 해. 예스. 어, 와,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만해. 그래서 일단 0.01 버전 성공. 지금 총 6대를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작업하고 있으면 이렇게 SSD 읽는 것 자체도 이렇게 뜹니다. 편집자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직원들이 쓰는 모든 컴퓨터가 여기 입주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전원 관리만 되는 겁니다. 원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OS가 켜져야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가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경우에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껐다 켜고는 계속 할 수 있지만 윈도우 업데이트를 좀 대규모 업데이트 한 다음에 그 막 설정창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아무것도 안 켜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조치를 취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이제 원격 캡처보드 같은 느낌 그 화면 자체를 직접 그래픽카드에서 따오는 거 플러스 이제 USB 자체를 제어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친구를 나중에 도입을 할 겁니다. 걔들까지 설치가 끝나면은 이제 난 여기 안 와도 돼요. 웬만하면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 호류님 위드 패키 스트림 이제 보드 저거랑 소프트웨어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고 이제 다음에 어차피 그 다음 솔루션에도 이걸 계속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케이스 아마 3D 프린트를 해서 뽑아가지고 깔끔하게 좀 넣어서 일체형 만드는 작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저희 집에 3D 프린트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어 그거 설치하면 이제 그것도 됩니다. 바이오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막 원격으로 오버클럭도 할 수 있어요. 어? 오버 시스템? 어 주말에도 오버클럭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는데? 어 되겠는데? 왜냐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직원이 그 앞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